안녕하세요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소박한 김치찌개와 집밥, 네, 준비했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보리밥. 와우. 와우. 김치찌개는 데워 먹으면 더 맛있어. 점점 그 찌개의 풍미가 살아난다는 얘기죠. 강아지들이 하도 달려들어서, 네, 거실에다 잠시 두고 왔습니다. 아, 밥 먹다 말고, 이건 뭐야? 아, 더 맛있네. 처음 김치찌개 끓였을 때보다. 문 밖에서 막 긁어대고 딸기 난리 났어요. 조용해. 딸기는 자기가 인간인 줄 아나 봐. 그래서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여주면 울더라고. 아, 나는 개구나. 인간이 아니었구나. 딸기 너 혼난다. 또 거울 보여줄까? 넌 인간이 아니야. 강아지야.
아우 매워. 양파가 아주 맵네. 어우. 이제 막 지죠. 긁다가 안 되니까 막 지죠. 와, 파김치가 완전히 밥도둑이네. 딸기야. 오늘의 음식 한 줄평. 김치찌개와 멸치조림과, 네? 양파가 있으니까. 와, 아주 똘똘한 삼형제. 네. 거기다 김치찌개까지. 임금님 수락상이 오늘은 좀 부럽습니다. 아, 반전이야. 맨날 부럽지가 않소이다 했는데, 오늘은 좀 부럽소이다. 네. 다음에는 좀더 풍성한 먹거리로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